안녕하세요. 주유명차 영종조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앙증맞은 반려차오죠? 딱 작은 찻잔에 한잔 나올 법한 1인용 소품 차오 4점을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앞에 보이는 이 자사오는요, 난정방 도예에서 만든 고창호입니다. 고창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이런 타프 형태, 움막 형태를 고창이라고 읽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쪽빛한 산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독특한 형태를 좋아해서인지 받자마자 사실 제 마음에 쏙 드는 차오였습니다. 크기는 한 90cc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구르트병 한 병보다 작은 크기인 거죠. 그리고 차를 우리면은 아마 90cc보다 더 줄어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형태가 꼭 미니어처 티포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은 이 굉장히 시원하게 쭉 뻗은 부리와 그리고 손잡이가 굉장히 잡기에 편안하고요. 그리고 이 교형 형태의 뚜껑이 생각보다 그립감이 괜찮아요. 잡기에 불편하지 않고 또 작지만 있을 건다 있고 또꽤 높은 형태의 자사 차오이면서 이런 출입이 굉장히 통으로 되어 있어서, 뻗은 일직선 통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니료도 굉장히 좋은 주니를 썼어요. 한 바퀴 돌려볼게요. 가격은 10만 원인데요. 조금은 이제 독특한 나만의 1인용 자사오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차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난정방 도예에서 만든 옥접호예요. 이 옥접이라고 하는 건 나비를 일컫는다고 하는데 꼭 어떻게 보면은 나비의 고운 살랑이는 자태가 생각이 나는 듯한 그런 자사오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고창호보다 무려 20cc가 더 작은데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네, 그런 아담한 자사오고요. 마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사오의 차를 우리면 한 가지 놀라는 점이요. 차의 맛과 향을 굉장히 잘 살려줍니다. 그 맛과 향의 비밀은 이 자사오를 만든 마감에서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크처럼 처리한 고운 마감이 차의 맛과 향을 더잘 살려주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흑잔이고요. 뚜껑도 이렇게 보시면은 널찍하고요. 그리고 구슬도 잡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부리는 네, 매혹적인 이렇게 꺾인 부리에다가 손잡이도 네, 한 손에 잡기에 편리해요. 이런 소품 차오들의 가장 큰 매력은 작지만 있을 건다 있다인 것 같아요. 이어서 보여드릴 차오가 장지연 작가의 네, 작가오인데요. 율향이에요. 도토리 향기라는 뜻인데요. 어떠세요? 이 차오는 사실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한 번쯤은 눈여겨보시고 눈길을 주는 자사오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깜찍합니다. 네. 크기가 한 90cc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꼭 장식이나 뭐 이렇게 조형같이 미니어처 같이 만든 이 자사오에 차를 우려들여 보면은 가끔씩 놀래곤 하세요. 정말로 차를 우리는데 쓰는 자사차오군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니류는 단니인데요. 약간은 톤이 다운이 된 쟈니 느낌이 조금 섞인 단니입니다. 가까이에 뒤에 장식을 굉장히 섬세하게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앙증맞은 이렇게 도토리도 있고요. 이 자사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30만 원인데요. 처음 이 자사오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가격을 들으면은 조금 놀래곤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런 니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도토리를 장식해 놓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가의 수공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여드릴 차오는 오늘 소개해드린 차오 중에 가장 크기가 큰 차오예요. 의덕도에서 만든 고등호인데요. 이 고등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들 이런 홍등을 달아놓잖아요. 그 등의 형태에서 조금 높다 해서 고등호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형상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사오들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사물들에서 고안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기품 넘치는 형태가 바로 이런 등 형태의 자사오일 것 같아요. 지금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굽을 조금 더 이렇게 줘서 높이를 조금 높여서 자사오의 도도한 면을 조금 더 살렸는데요. 우선 이 의덕도의 자사오 중에서 강판이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굉장히 유순하고 맑게 내주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100cc 정도이고 가격이 10만 원인데요. 처음 나만의 자사오로 차 우림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 가볍게 시작하기에 좋은 자사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입구도 널찍하고요. 그리고 뚜껑에 이 닿는 느낌이라든지 구슬도 굉장히 잡기 편한 크기입니다. 또 부리는 시원하게 쭉 뻗은 형태라 출수가 좋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꽤 제법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잡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요 근래에 참 강판이의 매력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좀 손이 자주 가고 그리고 눈길이 가는 자사 니료가 이 강판이인데요. 이 강판이 같은 경우에도 길을 들이면 들일수록 이 탐스러운 오렌지빛이 조금 더 붉게 그리고 반짝거리게 물들어가면서 더 탐스럽고 매혹적인 색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사오는 이렇게 참 기르는 맛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기물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자사오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영상은 출수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